네. 자, 조금 전에 20가지를 테스트 해봤는데. 자, 이제 요거를 섞었어요. 자, 이제 섞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자, 섞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자, 조금 전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다음 중, 다이아몬드가 아닌 것을 다섯 개를 골라내시오.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까 영상을 몇번 반복하면 보겠죠. 그 모양이나 형식이 이건 아닌 것 뻔한 그거 너무 눈에 확 띄라는 거. 자, 그다음에 뭐요 중에서 좀뭐 조금 하는 거 아까 여기냐 이기냐 헷갈릴 수는 있죠.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사람이 차돌이 무엇이며 다이아몬드가 무엇이며 구분 못하죠. 예. 눈으로는 절대 눈으로는 못갈것 예, 같아요. 눈으로는 그뭐 거의 구분 못합니다. 저는 이제 눈으로도 봐도 어느 정도는 알수 있죠. 그리고 그러나 일단 눈은 속임수에 당할 수 있어요. 거의 90%는 당합니다. 그러나 손은 못 속여요. 하도 내가 손을 많이 만져서 다이아몬드를 맨손을 만져보니까 딱이 느낌이 있어요. 요거는 차돌이에요. 이렇게 느낌이 와요. 다이아몬드 파장하고 다르니까 전도성이 있거든요. 열 전도성이 있어요. 딱 보면 경도도 있고 야무지는데 아 이거는 너무 부드럽다. 근데 어떤 거는 진짜 부드러운데 경도 높은 게 있어요. 옐로 다이아몬드 걔는 좀 부드러워요. 그렇게 요런 차돌. 얘도 얘는 아까 그 방해석 같은 그런 느낌의 요 반짝반짝이죠. 요거는 눈으로도 확 구분이 돼요. 요거는 다이아가 아닙니다. 저 아까 다이아몬드 아닌가 요거 하나 또 있죠. 요거 아까 요거 지금 경도가 올라가는 중 애매한 거였죠. 요거는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는 다이아몬드고, 근데 러프도 있고 러프가 아닌 것도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성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여기는 포항 오두리 해수욕장의 다이아몬드 카페입니다. 오셔서 커피, 보약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런 재미난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다이아몬드 원석 지금 저렴하게 할인해서 보석 커팅할 수 있는 걸로 자기만의 이쁜 걸로 하면 아마 부가가치가 높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